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온 이 총선,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고, 그리고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자, 이 소멸까지도 자, 그러니까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체제가 자, 이 유지되느냐, 그리고 폭망하느냐 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진영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던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이 자, 이번 총선에서 자,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패배할 것이다. 자, 유권자 이념지형이 보수 우위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자, 비수도권 지역의 3, 40석의 열세를 수도권 지역에서 극복해야 하는 지역 구도도 민주당이 아주 불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당도 지금 많아봐야 이 제3시대 여기 10석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민주당의 타격이 오고 자 국민의힘은 거의 타격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의 보수층은 이미 결집이 완성됐다. 자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기도 완전히 민주당 쪽에 그동안 보수적으로 지지했던 세력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향해서 그러니까 총선에 개입했다. 왜 정당의 당무에 개입했나 이렇게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자 이거 자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서로가 이 아바타가 아니라는 걸 공인 인정을 해주고 있다. 자 이게 아유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한 몸이다 해서 한동훈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때리면은 같이 이제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차별화에 성공했고 그리고 그 전략에 지금 민주당이 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지금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 창당 8기인의 이름을 올린 이후에 지금 여기 최병천 이 소장은 24년간 진보 진영에 몸담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총선 패배를 민주당의 패배를 예측했다. 어떻게 된 건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주당은 2011년 10월 달에 박원순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등에 업고 이명박 박근혜 후보로 보수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152석을 내줬다. 지금도 똑같아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서 한동훈 아바타론을 내세워서 반사 이익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자가 왜 패배할 것이라고 보나 이러니까 가장 큰 요인은 유권자 이념 지형의 보수화라고 들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를 자체 분석해 보니까 탄핵 이후에는 진보 우위였던 유권자 성향이 2021년 4월 달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우위로 변했다는 겁니다. 보수 성향이 약 8%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다른 요인도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지역 구도도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호남 28석, 영남 65석인데 자 강원, 충청, 제주에서도 민주당이 밀린다는 겁니다. 자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30에서 40석 열세를 수도권에서 뒤집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자가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야당에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니까 자 이렇게 답합니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한다는 믿음은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치러진 5번의 총선 중에 4번을 집권 여당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2016년 유일하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패배했는데 단 한 석 차이였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는 않지만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 역시 이재명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병천 소장은 자신의 책에서 민주당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리더십 교체, 정책 혁신 등을 제시했습니다. 리더십 교체 방안으로는 이재명의 2선 후퇴 그리고 비대위 체제 전환, 정책 혁신 방안으로는 종부세 폐지와 반도체와 배터리 전략 산업 법인세 인하 등을 거론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주류와는 결이 다른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이 최병천 소장이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의 2선 후퇴 가능성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달리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극복이나 또는 총선 대선 승리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바로 이선 후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6년 총선에서 물러나서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웠고 2017년에 대통령이 됐다 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자가 이선 후퇴하면 비대위는 누가 맞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재명과 성향이나 이미지가 다른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을 내세우면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친명 핵심 인사의 공천 배제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친명 핵심도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기자가 종부세 폐지도 파격적이던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부세는 한마디로 정권교체의 촉진세였다. 정권교체 촉진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24.5%가 종부세 대상자로 마포와 용산, 성동, 광진구를 관통하는 이른바 한강벨트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수준의 변신 없이는 판세를 뒤집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민주당 노선의 어긋나는 주장이 아닌가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어긋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냉정하게 말해서 꽉 막힌 강성 진보, 반기업 이미지가 강하다.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면 유권자는 민주당의 달라진 개방성과 변화 의지를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근에 정치권에서 선거판을 흔드는 굵직한 변수들이 잇따라 올라왔는데 먼저 이준석과 이낙연의 신당, 이 제3지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도 뭐 갈등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다 이걸 또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3지대는 민주당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가 빅텐트를 치든 중텐트를 치든 간에 열석을 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당선되지 않아도 각 선거 지역구에서 3에서 8%를 얻으면 결국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코어층인 60대 이상 세대는 결집을 완료해서 이준석 신당도로 옮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인 4, 50대 중에 일부는 신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당에 갈 가능성, 즉 이낙연 정당에 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타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 초반에는 윤석열 황태자 이미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이후에 이미지를 일정 부분 차별화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당무 개입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서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아바타가 아니라는 공인 인증서를 민주당이 발급해 주는 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번 총선 이제 한 60일 조금 늦게 남았는데 바로 자, 정권 심판론은 착각이다.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진다. 이렇게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될지 우리는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 그냥 지는 게 아니라 폭망하기를 바라고 보수당 국민의힘이 자, 압승을 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 결집해야 되고 저들의 민낯을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